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들이 재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유전자의 이 재생, 망가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DNA 회복. 근데 이게 유전자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유전자의 구조요. 자, 여기 보니까, 이 DNA 한 개가 어떻게 됐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갔고 찌그러지고 우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 이게 유전자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우리 의사들이 이런 거를 제거해 줄 방법은 없어요. 이걸 제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거를, 새 DNA를 갖다 끼워야 돼요. 어떻게 할까? 참, 이거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변질된 유전자가 있으면 복구가 회복이 돼야 돼. 회복. 옛날에는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찌그러진 망가진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어. 요즘 유전자 의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야, 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 첫째, 이렇게 찌그러진 DNA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돼. 그렇죠? 우리 의사들은 알아낼 방법도 없고, 환자 자신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 저런 식으로 어느 곳에 어느 DNA가 저렇게 찌그러져서 상처를 받아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이 종교적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하나님이란 뭐예요? 제가 헌금을 많이 낼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붙여주세요. 이런 걸 종교라 그래. 그런 종교의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한테 쓸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생명이 테러야 아니 테러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죽는 거지. 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유전자를 조절해?
생기로. 아, 나 참. 뚜껑 열리네, 정말로. 모든 것은 생기가 있어야 이 생명의 하나님은, 자, 유전자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 만든 존재가 내가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유전자 상태를 다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부정해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시시한 하나님 그 태고를 쳐. 부정하면, 즉, 뭐 하지 아니하면,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대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줄까? 선택권을 줄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무선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을 줘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다. 만약 네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더라도 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악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감동적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말 잘 듣는 조건으로 사랑한다.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너한테 생기를 안 준다. 조건적이야, 아니야.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라, 상상을 해라, 웃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 있어. 박수까지 쳐놓고. 그거 참 이상해. 여러분, 저녁에 이제 의사가 되었다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난소암이 걸렸어. 그래서 뭐 다 했다잖아요. 노래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밝아야 돼. 생기가 들어오면 얼굴이 밝아지게 안 밝아지게? 밝아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어두워요.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 대놓고 봐도 어두워. 그 어둠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니까. 예. 그게 영적 에너지의 차이야. 예. 생기,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그 영적 에너지가 바로 생기야. 그래서 그런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니까. 그러면 유전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지 않고 내가 웃고 웃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첫날 다 오셨을 때 여러분의 상은 무슨 상? 죽상?
축상은 무슨 상이란 말이에요? 죽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강의를 듣고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음식도 건강식으로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축상이 싹 사라졌어.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거울로 봐도 달라 안 달라? 그럼요. 이렇게 다 달라지는 사람은 낫는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꺼졌을 때는 켜줘야 되고 또 이렇게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새 DNA로 어떻게 갈아넣는 방법을 만들어 놨을까 안 놨을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거 못해요. 자, 어떻게 되어있나. 일단 이렇게 망가진 DNA가 있으면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DNA가 조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조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속품이 망가졌을 때는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구조야. 끝내주잖아요. 박수 좀 치라고. 네. 교체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교체를 하려면 이런 망가진 그것이, 그것을 일단 뭐요? 발견을 해야 돼. 그 발견함, 그러니까 발견을 하고 하면, 발견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 잘라내는,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 물질이 바로 이 소방관 아저씨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물질이에요. 그 물질인데 이 물질의 역할이 잘라내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잘 발달해 있어야 돼? 아구가 왜 잘라먹어야지.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겼구나. 아, 이거는 못 쓰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와, 아구가 발자 잘라 먹어 버려. 그래서 이 부분에 DNA가 잘려 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물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잘라 먹어 버렸으니까 없애 버렸으니까 부속품이 다른 DNA가 필요하죠. 새 DNA가.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 이제 네 종류의 DNA 중에 이 노란색 DNA가 지금 없어진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노란색 DNA를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그래, 이 복구 물질이를 복구 효소 유전자 복구 효소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교체해가지고 다시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무슨 공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야. 그 이제 수리공 아저씨가 부속품을 새 DNA를 가지고 끼워 넣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을 들고 와서 해서 꼬매 버리면 따라 완전히 복구된 유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어. 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유전자를, 없는 유전자를 있도록 만드신 존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런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야. 이 종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김정은이가 뭐 교회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종교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야? 여러분이 병나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나란 게 뭐예요? 나 예수다. 이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길이야. 내가 가는 길로 따라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주면 너희들의 생명은 이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기다 하는 것이 바로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내가 병 낫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의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뭐예요? 이거 다 해주신다고. 무조건. 그래서 야, 나는 이거, 이거를 몰랐구나. 이야! 그 하나님 멋지다. 그런 하나님 있으면 뭐예요?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는, 나이 39살 때까지 무신론자였어. 하나님, 그, 하나님 뭐예요? 웃기지 마. 연세대학교를 나왔을지라도. 왜? 거기서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에 맨날 좀 예수 좀 믿게 하려고 채풀 시간이 있었다고. 그 지긋지긋한 종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뉴스타트 강의를 들었다면 금방 하나님 믿었지. 근데 맨날 와가지고 가르쳐 준 하나님은 뭐 잘못하면 벌 준다 그래 쌓고 말 잘 들으면 복 준다는 뭐 그런 조건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은 여러분 미신이나 다를 거 없어요. 잘하면 그 돈 많이 내고 비싼 굿하면 귀신이 뭐요? 복 주고, 잘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뭘 모르는 신앙이에요. 생명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건 상관없다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그런 종교의 신은 여러분이 거부해도 됩니다. 저도 거부했으니까. 생명. 모든 과학을 파고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그 끝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안 악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푸틴이 무슨 놈은 뭐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그렇게 죽이고, 진짜 악해. 말도 안 돼. 21세기에. 뭐 옛날 중세 시대에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짓을 해대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굶든 말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 아파트 철문을 열지도 못하게. 이게 무슨, 그렇죠? 인권이고 이건 뭐예요? 그거 예사로 짓밟는 시대가 돼버렸어. 약한 시대. 약한 시대에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악하게 될 줄 알았으면 왜 창조해? 만들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면 악하게 되든 착하게 되든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인간을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혼자 조용히 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누가 골치가 제일 아프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플 거 하나님 다 알았다고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애기 나 안 나? 안 나. 왜? 우리만 엔조이 하면 돼. 얼마나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보통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못 살아도 뭐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싶어? 사랑해주고 싶어. 젖 먹여주고 싶어. 그게 무너졌다, 이 말이야. 사랑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올, 뭐예요? 경제 파탄은 눈앞에 권의 인구 감소. 사람이 없어져가. 여러분, 무시무시. 사랑이 없으면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그저 나만 잘 사면 돼. 요즘 세상은요, 먹고 살기 아직도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힘 안 들면 돼. 그러니까 애기 같은 거 안 놔도 뭐예요? 또 애기 낳으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지금 삭제되고 있어. 그 사랑이 생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옛날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에 제가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저는 워라벨이 뭐 중요하고, 뭐더라? 워라벨이 뭔가? 여러분, 워라벨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아는 게 많은 사람인데, 남들보다. 워라벨이 무슨 소리야,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사한테. 야, 워라벨이 뭐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뭐요? 여가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의 밸런스. 그러니까, 일은 워크 아닙니까? 워크, 일의 워를 따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라, 라이프, 라이프. 인생을 즐긴 게 아니라, 그래서 워, 라이프에 라 따고, 그 다음에,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는 밸런스. 그래서, 워, 라, 벨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워라벨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뭐요? 살아야 돼. 왜?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 지금 워라벨을 읊고 있느냐 하면, 자식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러면 즐기는 거, 그 끝이야. 옛날에는 즐기는 인생은 없어도, 뭐만 하면 된다. 내 새끼, 어떻게? 잡히면 된다. 그게 사랑이야. 이제는, 새끼 키울 사랑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뭐, 달콤한 거, 새콤한 거, 마시고, 뭐, 그게 즐기는 거래. 그런데 진짜 즐기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 즐김의 에센스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이 생기가 없어. 이런 달콤한 무슨 드링크, 뭐, 카페에 가면 맛있는 거 쎄 빌리더라고. 맛있어. 이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아시겠죠? 쾌락과 행복의 다른 점을 지금 몰라, 이 젊은이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요, 유전자가 꺼져요. 왜 그래? 유전자가 켜질 때는 사랑을 추구해야 돼.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인간들이 악해져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얘들을 끝까지 뭐예요? 돌볼 각오를 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상적으로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라벨, 그래서 뭐, 그, 뭐예요, 요즘 뭐, 죽자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200대 1이라면서요? 90대 1,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뚝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20대 1밖에 안 되는데. 왜? 못해먹겠다. 근데 옛날에는 그 못해 먹겠어도 그거를 인내하고 계속 내가 일을 할 거야 라는 뭐가 있었어? 사랑이 있었다고. 내 새끼들. 요새는 그런 거 없으니까 못해 먹겠으면 때려쳐버려. 그래놓고
백수를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멍하니 놀자니까 그것도 괴로워.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뭐예요? 저러지도 못해. 그게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 젊은이들은 요즘 그냥 드러누워버린대. 드러누워버린대. 길바닥이 거리고 뭐예요? 아유, 뭐. 돈 벌려니까 힘들다. 참 슬픈 세상이 돼가고 있어.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아무 생기 날 일이 없어. 다 꺼져버려.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 미국에서 의사하면서 돈 꽉 벌고 이럴 때, 이놈의 의사 일이 지겨워가지고, 안 지겨울까요? 낫지도 않는 걸 뭐요? 맨날, 또 약 바꾸고, 뭐, 맨날 걸레 바꾸는 것밖에 없지. 그래, 빨리 돈 벌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빨리 하와이로 가자. 그래서 탁, 지쳐가지고, 맨날 뭐요? 수영장 만들어 놓고, 옆에서 탁, 맛있는 거 드링크 마시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랬다면 지금까지 못 살아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우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뭐 없으면 지겹게. 사랑, 의미 없으면 지겨워요. 의미는 어디서 나오게?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 의미는. 여러분, 옛날에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23번지 하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들어도 뭐요? 기억도 못해. 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이 어딘데? 그 양양군 논하리가 어딘데? 나 알바냐? 근데 왜 지금 줄줄 외우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의 우리 처갓집이 거기니까. 그리고 저는 이 뉴스타트 강의하느라고 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나라를 댕겼어요. 심지어는 나도 몰랐던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도 있더라고. 몬테네그로. 그 지중해, 그리스. 거기서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부근에 있어.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몬트는 마운틴 산이에요. 네그로는 검은 산. 거기 산이 좋은 산, 멋진 산들인데 바다에서 그 산을 보면 까만 색깔이 난다. 거길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의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가장 맛있는 거 좀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냥 서로서로 자기 집에 와서 뭐요, 식사 대접하겠다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박사님 구경, 우리나라 구경시켜주고. 그래서 그 나라 하도 작으니까 하루 돌면 다 끝나요. 근데 막 나도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니까 몬테네그로 그러면 지금도 내일전자가 켜진다고. 그리고 결코 안 잊어버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과거라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허무라 그래요. 허무란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쾌락, 잠시 잠깐의 아, 맛있다. 이런 얘기하면 유전자 꺼져, 그렇죠? 뭐, 제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곧 의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바느질 아저씨, 이를 이미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다 유전자 망가질 줄도 뭐요? 아셨다, 이 말이에요. 아셨다. 아시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서, 와.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거 다 우연히 진화한 거야. 그러면, 그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 유전자가 망가져서 병 걸리면, 이 유전자를 복구시켜야만 병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로 그 유전자를 복구시키려고, 만약에 우리가 생기를 받기로 뭐요? 선택을 한다면 기꺼이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기꺼이 내가 그 병을 유전자를 복구시켜서 병을 고쳐줘야지 라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 그 창조주의 사랑을 알아갈 때, 내가 이때까지 뭐 받고 살아온 거예요? 나는 하나도 관심 없었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에 걸렸다, 뭐 이런 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기 뭐 하는 데냐, 무슨 방법으로 치료하냐 이러면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채식해, 뭐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운동하러 가더라. 그리고 물 마시래. 제일 중요한 생기는 뭐예요? 설명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안 오게? 아, 그건 뭐 내 집에서 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뉴스타트를 했는데 뉴스타트의 핵심을 설명을 못하고 그냥 운동하고 뭐 심호흡도 하고 그러래. 그래 버리면 뉴스타트는 시시한 게 없지. 그렇죠. 자, 이제 빨리 간경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자,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우리 건강 문제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렇게 망가지고 찌그러진 유전자가 많아. 그래서 그게 복구가 안 되고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그때 아니야. 일단 소방관 아저씨를 보내자. 해서 탁 잘라먹고,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를 보내자. 탁 잘라먹고, 그 다음에 마무리공 바느질 아저씨를 보내자. 이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유전자 복구 작업, DNA 복구 작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만 하고 있으면 돼? 진선미 그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고,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날 수가 이구나라는 그 마음과 함께 건강식, 운동, 맑은 공기, 이것만 갖추어주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벌써 탁 캐치했어. 아하, 간단하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자 복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꾼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렇게 웃으라 그래도 잘 웃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그 아가씨 어디? 예? 네? 아, 갔어요 벌써. 아, 좀 남아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응원하는 내가 나의 응원단장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좀 주책인 거 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것쯤은 뭐예요?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망가진 유전자도 다시 재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는 다 재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재생이 안 되는 세포도 있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재생 안 되는 세포 중에 제일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바로 뇌 세포다. 그 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심장 세포다. 심장, 심근. 그 다음에 재생 안 되는 세포는 콩팥이다. 그 다음에 재생 안 되는 것은 관절. 관절의 연골이다. 다 안 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관절 잘라내고 인공관절 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관절이 다 닳아버리면 재생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 세포들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되는데, 그중에 절대로 재생이 안 되는 세포, 제일 재생력이 없는 세포는 뇌세포다, 그래서. 근데 어쩌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안젤라 씨 어머니? 재생이 돼요. 막 신경질 내고, 막 며느리 괴롭히고, 막, 네? 간병이한테 얻어맞고, 막 속상하고, 이럴 때는 재생 안 된다니까. 안젤라가 돌아와서, 어머니, 이제는 진심이다. 막, 시어머니 막 진심으로 고맙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막 너무너무 며느리가 고마워가지고 막 맨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켜질 리가 없지. 생기를 안 받을 수 없지. 감사한데? 선, 진, 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내 며느리가 이렇게 선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자, 뇌세포, 그러니까 이제는 뇌세포가 절대로 재생 안 되다든, 안 된다든,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것만 밝혀지면, 이제는 재생 안 되는 세포는 없죠. 없죠. 그래서 뇌세포는, 그래서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면 그건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진짜로 많은 중풍 환자들이 안 낫어. 왜? 왜 안 낫어? 안 낫는다고 뭐요? 믿었으니까. 즉 부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안 나. 내 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이 안 돼. 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줬고 이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평생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재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재생이 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이라는 건 뇌세포를 학술적으로 말하는 뉴런이야. 뉴런도 증식한다. 옛날에는 뇌세포는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뇌세포도 뭐예요? 증식을 해. 네. 뇌세포가 한 개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한 개의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뉴런도 증식한다. 자, 어떻게 증식하냐? 자, 해볼까.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지금까지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뭐예요? 뒤집혔다. 그렇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뉴런이 뇌세포가 새롭게 생겨 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어떻게?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줄기 세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줄기 세포가 자, 어떤 뇌 세포가 죽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 뇌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줄기세포가 있다. 그것이 줄기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로 자라나서 죽어버린 뇌세포를, 어떻게,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운동신경세포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쳐야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 요게 이제 뇌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여기 이제 빨간 세포가 많죠, 그렇죠? 빨간 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꼬랑지가 길어, 꼬랑지가. 그래서 이게 다 성장한 정상적인 뇌세포입니다. 어른 뇌세포, 아주 다 완전히 성장한. 근데 만약, 뇌세포가 죽었다, 어떤 뇌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주 미성장한 그런 애기 상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게 신경 뭐예요? 줄기세포다. 그 줄기세포라는 것을 스템,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줄기세포가 1단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성장한 이제 애기 세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단계 성장을 하면 꼬랑지가 짧은 미숙한 뇌세포가 돼. 그래서 이것이 또 3단계로 성장을 하면 드디어 뭐예요? 완전히 성숙한 꼬랑지가 긴 정상적인 뇌세포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뇌세포가 완전히 다시 뭐예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마비됐던 게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서 잘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건을 생기가 유전자의 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여건 그 여덟 가지 여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예, 맑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절제를 하고 휴식을 하고 이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잘 받쳐주면 생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운 뇌세포를 잘 성숙해서 나타나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기관이든, 관절에든, 심장에든, 아까 또 어디, 어느 세포가 재생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콩팥.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그러면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콩팥이 망가져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도, 콩팥에도, 눈을 부릅뜨고, 관절에도 찾아보니까 그게 다 줄기세포가 뭐예요?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줄기세포가 있는 거는 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생기를 어떻게 왕성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걸 다, 이런 논문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간세포는 재생을 뭐예요? 안 된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그러더니 뭐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거 정말 이해를 못 하게. 여러분, 이제는 아마 그 박사님도 간세포는 재생 안 되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이제 너무나 간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도 이런 콩팥세포나 이런 것보다 더 재생을 뭐요? 더 잘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선천적으로 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간이 다 망가져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 간을 뭐요? 엄마 간의 귀탱이를 좀 잘라가지고 아기 간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간을 떼냈으니까 엄마한테도 간이 충분해요. 부족해졌어요. 엄마한테도 부족해졌고, 아기도 엄마한테 받은 쪼가리 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붙여줘 놓으면요, 여러분, 아기 쪽에도 그 새로 붙인 엄마 쪼가리 간이 뭐예요? 점점 자라요. 엄마도 떼준 그 부분이 또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 다 충분하도록 간은 충분히 재생한다라는 사실 밝혀졌어.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그것도 못해. 그렇죠? 유전자를 이렇게 다 소방관 아저씨 만들고, 다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아저씨 만든 하나님인데, 이런 거 하나 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간세포가 아무리 망가져서 뭐 18%밖에 안 남았다, 20%밖에 안 남았다 해도 걱정하들 뭐요? 말어. 지금 간경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또 뭐 몇 프로밖에 안 남았다. 그 지금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 한샘이라는 가구 회사가 있죠. 한국 기업으로서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요즘 뭐, 요즘도 가구계에서는, 옛날에 한샘 회사의 전무 이사가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왔어. 그래서 이 강의를 탁 듣고 이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복수도 차고 황달기도 있고 이렇던 분이 뉴스타트하고 6개월 만에 깨끗해졌어. 그래가지고요 한샘에 회장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 전무이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뭐, 복수 차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회사도 출근도 못할 지경으로 됐는데 병원서는 이제 가만 없다. 이거 뭐 6개월 살기도 힘들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때 이제 이상구 박사가 막 한창 유명할 때였어. 그래서 막 그때는 한국에서 여기서 환자를 모집해가지고 막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그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금수저들만 왔다고. 그때는 뭐 항공료 뭐 이래가지고 한 번 오면 뭐예요? 3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밖에 못 오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낫죠. 그래서 한샘 그 회장님이 직접 또 왔어. 아픈데도 없는데. 강의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샘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그 한샘 강당에서 한샘 전 직원에게 뉴 스타트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강의가 많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대기업에 가서 강의 한번 하면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딱 그래놓고 회사 방침으로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한샘 모든 중역들을 다 뭐예요? 한 번씩 누구는 매달달에 누구는 매달달 다 그래가지고 다 다녀갔어. 그 회장님이 참 그래서 그 회장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간경화가 어떻게 났냐? 간경화에 딱 걸리면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자, 간경화란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간세포라고 합시다. 예, 간세포 핵, 2.5. 간세포 핵. 자, 간염에 걸렸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가 하면, 또는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간세포들은 해독하는 세포니까. 근데 해독하는 세포들이라도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세포도 견디다 못해서 죽어. 그래서 간세포가 죽으면 이 세포들이 다 시체가 돼. 그러면 이 시체가 죽은 채로 그대로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아주 건강에 안 좋아요. 이거는 쓰레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자, 여기 간세포들이 다 죽었다. 그 여기 이제 쓰레기 시체들이 남았다. 그럼 이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거식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식 세포를 보내 가지고 그 시체들을 말끔히 치워요. 치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위가 이제 비겠죠, 그렇죠? 이게 비어 있으면 또 안 돼. 반드시 뭘로 꽉 채워버려야 돼. 예. 비어 있으면 그 안에 무슨 나쁜 물질이 쌓이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깨끗이 채우고 난 뒤에 여기를 채워야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다 죽어버리잖아. 그럼 이 상처 부위를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상처가 나면 여기에 화상을 입었다 합시다. 그럼 화상 때문에 세포들이 다 죽었어, 화상을 입어서. 그러면 이 부위를 채워줘야 돼, 일단. 왜? 정상적인 세포를 다시 생산해서 피부를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위를 덮어줘 버리는 흉터를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흉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이 흉터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섬유 조직이에요.
섬유조직. 예. 섬유조직은, 섬유조직이 뭐냐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잘 아는 물질이야. 콜라겐. 콜라겐. 예? 콜라겐 들어봤죠? 예. 콜라겐. 그러면 이 섬유조직은 누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섬유조직을 채웠냐? 그게 뭐냐면 섬유세포입니다. 섬유세포, 미국말로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섬유세포로. 아, 섬유조직으로 쫙 채워서 흉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간 경화는 뭐냐면, 이러한 흉터가 간 안에 여기저기 너무 많아. 그러면 흉터의 특징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어, 그렇죠? 굳으면 간은, 건강한 간은 말랑말랑 합니다. 근데 이제 흉터가 이 섬유조직을 많이 여기 갖다 채워놓으면 이게 굳어요. 굳으면서 어떻게? 자, 여기 이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흉터가 생겼다. 이 흉터가 굳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땡겨. 그게 흉터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간 여기저기에서 흉터에서 막 굳으면서 땡기니까 간 표면이 어떻게 될까? 예, 울퉁불퉁 쭈글쭈글. 그리고 간이 말랑말랑하지가 않고, 간이 굳어가지고, 딱딱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옛날 의사들은 이렇게 되면 절대로 경화가 된 간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배웠어. 참 한심하겠죠. 네. 그 요즘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간 경화가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째 어떻게 돼야 돼? 첫째 어떻게 되면 나아요? 낫기 위한 첫 단계가 뭐예요? 흉터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흉터는 뭐예요? 콜라겐이요. 콜라겐이라는 물질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 뉴스타트를 하면 하나님이 저 콜라겐을 없애줘야만 돼. 그렇죠? 없애주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콜라겐을 없애버리고 다음 단계는 여기에 줄기세포나 여기 있던 것이나 또는 여기에 바로 이 흉터에 접해 있는 간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터가 제거된 콜라겐이 제거돼 버린 그 공간에 새로운 간 세포들이 재생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간 경화는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과대에서 배우면 이놈의 흉터가 없어진,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야. 절대 안 없어진다고 내가 뭐요? 믿으면 안 없어져. 왜? 내가 없어진다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그 고생하는 동안은 아이고, 나는 재수 없이 간염에 걸려가지고 또는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간경화 걸려 추측량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고 살면 안 나. 재생이 안 돼. 그러면, 자, 뉴스타트에 와서. 와, 문제는 저 흉터가 없어지느냐? 안 지느냐가 관건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왜 저는 이런 거를
다른 의학계는 간 경화가 걸렸을 때 저 흉터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이미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입견에 꽉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개 6개월 뭐 오래 가봐야 1년 안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간 경화쯤 낫게 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 그 간 경화 어떻게 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한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예, 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면 이제 계속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섬유질을 없앨 수 없는 분이 아닌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까 뭐예요? 유전자가 손상받았을 때 뭐예요? 뭔가 그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강구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뭔가 있을 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여자분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어쩌다가 만났어. 만났더니, 상당히 얼굴이, 그 여자분의 이게 눈가에 주름살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 눈가 주름살이 뭐예요?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뻐졌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떡하냐면, 이걸 손으로 가려. 박사님, 제 수술했어요. 무슨 수술을 했냐? 그랬더니, 여기 주름살이 많기 때문에 이 주름살을 펴기 위하여 이 피부 아래로, 피하로 주사를 했대. 그 주사한 물질이, 그래서 주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주름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물질일까? 그래서 제가 친구 성형외과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뭘 주사하냐? 그랬더니 콜라겐이래. 그러면 그거 한번 주사하면 영원히 가? 아니래. 오래 가봐, 6개월밖에 안 간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흉터도,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은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니야.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면 여기 피하에 주사해 놓은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섬유세포는 우리 온 몸을 부지런히 댕깁니다. 댕겨서 뭐 어떻게 필요한데 흉터를 만들 곳이 있으면 거기에 또 흉터를 만들고 가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섬유세포가 이 섬유 조직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었는데 흉터를 만들 때는 왜 만들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흉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피하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해놓으면 섬유세포가 먼 데를 돌아다니다가 여기 딱 와보니까 흉터가 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여기다가 흉터 만드는 일이 없어. 이상하다, 이거. 내가 지네끼가 있냐? 아무래도 만든 적이 없어. 그러면 이 필요도 없는 걸 여기 있으면 뭐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 섬유세포가 흉터, 그 콜라겐을 다시 용해, 녹여가지고 어떻게 흡수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섬유세포는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흉터를 만들기도 하지만 더 이상 흉터가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녹여서 다시 흡수해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니까 성형외과가, 성형외과 의사가 그런 식으로 별로 필요도 없는 곳에 흉터를 만들어 놓으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섬유세포가 와서 그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흉터를 없앨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했어. 문제는 과연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내가 알아내야 돼. 그래서 막 구글 들어가서 섬유세포에 대한 논문을 다 찾아가지고 쫙 조사하니까 자. 섬유세포를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이 있다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겠느냐? 여기다가 주로 용해하는, 분해하는 물질이라고 할 때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물질이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ASE를 붙입니다. 콜라겐아제. 그래서 콜라겐아제라는 물질을 섬유세포가 생산할까? 그래서 콜라겐아제 탁 쳤어. 요즘은 챗GPT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탁 치면 그냥 쫙 나옵니다. 아마 그때는 이거 찾느라 한참 헤맸어. 탁! 우와! 콜라겐아제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 콜라겐아제는 어떻게 생산될까?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콜라겐아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콜라겐아제가 생산이 되지. 자, 이제 그 유전자가, 콜라겐아제를 생산 유전자가 이제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그 생기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뉴스타트만 하면 되잖아. 아, 참말로. 와, 그래, 이게 회전이 안 될까? 너무 쉬워요, 뉴스타트는. 복잡할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도 우리가 생기 쪽으로, 영적 에너지 쪽으로 생각을 뭐예요? 해본 일이 없고 여기 와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그 술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간 경화도 왔고, B형 간염도 있고, 술도 막 많이 마셨고, 그래서 간암도 발생하고, 이래서 당신은 간을 갈아 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도, 뭐, 항암 치료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간 이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식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연히 그 사람의 부인이 인터넷에서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간이식 안 받아도 뭐예요? 간이식이란 게 여러분 받고 나면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왜요? 남의 장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게 우리 거 아니잖아. 이게 언 놈의 거야? 그래서 뭐를 해요? 거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T세포들이 몰려가가지고 남의 간 붙여놓고, 야, 임마, 너 누구야? 우리 거 아니야? 네, 파괴해요. 그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슨 약을 써야 돼?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 면역 억제제 쓰면 골치 아파요. 부작용이. 네.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야. 간이식은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쑥 좋아지는 거야. 간 수치가 떨어지고, 복수 찾던 것도 없어지고, 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와, 이제 거의 다 낫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전화가 탁 온 거예요. Hello. 너 간이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와라. 보니까 네 지역이 좀 먼데 병원에서 헬리콥터를 보내겠다. 왜 간 그 오래 두면 안 되잖아. 빨리 이식을 해야 돼. 급히 와라. 그래서 우물쭈물 했어. 지금 뉴스타트에서 막 낫고 있는데. 근데 그 캐나다에는요, 간이식도 공짜예요. 미국서는 30만 불, 3억, 4억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시간 없다. 5분 줄 테니까 5분 이내 결정 안 하면 네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뉴스타트를 끝까지 할까? 간이식을 해버려? 그러다가 자 5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게? No. No. 이식 포기. 하고, 뉴스 탁 해서,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뭐예요? 암 완치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 인터넷에 그 사람 얘기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간 경화도 날 수 있다. 아시겠죠? 확실하죠? 그렇죠? 와, 확실하구나. 그래. 이럴 때, 하나님, 내 간을 치유해 주십시오. 재생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고 싶은 거야. 자꾸 뭐 10억만 주세요. 이런 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10억 줘봐야 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행복한 사람 있게 없게 없어요. 거지가 돼버리거나 막 쾌락에 젖어가지고 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버리고. 나는 다 알아. 그러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또는 간경화까지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주기만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면 나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자 본전이요. 어저께 난소암 걸렸던 그 의과대학생 믿고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라고 멀리 봐 멀리. 그래서 여러분 아 이게 그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거짓말일지라도 일단 믿는 쪽이 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뭐요? 일단 믿어 뭐안 나면 안 낫는 거지 뭐 본래부터 안 낫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볼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믿어 보자. 가자, 가보자. 그래서 꼭 우리 지금 얼굴 싹 하면 돼. 이게 얼굴 색깔 다 돌아와요. 한샘 그 전무이사 아주 훤해졌어. 그래서 꼭 성공하셔서 다른 술 친구들 뉴스타트하도록 뉴스타트 전도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